준비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밀리고 있는 김근백 선수의 진영입니다. 11시. 자, 오늘 경기 원점을 돌려야 돼. 이겨서요. 김근백. 11시 김근백이었고요. 이에마스사는 이고시스의 박성준의 진영은 1시 반. 들어가냐. 오버로드도 두 선수가 똑같이 보내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거리에서는 뭐 저글링만으로도 거의 뭐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네. 그리고 또 그 저글링이 어떤 중점을 둔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그 정말 배짱 있게 해처리를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 극명하게 스포니프를 가고 한 선수는 뭐 해처리를 먼저 간다거나 이렇게 갈렸을 경우 뭐 재밌게 되는데 또 오히려 갖게 갈 수도 있죠. 김근백 선수는 드론까지 성찰을 동원했는데 가로 방향인데 바로 갑니다. 저건 좀 의외죠. 예, 굉장히 네. 빠른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오버로드가 가면 그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그러게요. 굳이 예, 가로로 오버로드를 날리고 있으면서 아 이건 뭐죠? 아무튼 빨리 봤고요. 김근백. 그러니까 드론 청차면 드론 어떻게 활용할지. 어? 어? 뭐 하려고 저기서? 저에게 해철의 진정은 말도 안 되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 대체 뭔데? 네. 아 빙빙 돌면서. 아, 그렇죠. 김근백 선수는,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김근백 선수의 드론은 크립을 받고, 자기 자신의 드론은 안 보여줬기 때문에, 좀 늦게 가가지고, 자기가 가로라고 하는 걸 좀 갖추고자 하는 심리전일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예, 오버로드가 예. 교차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죠. 네. 예, 만약에 그런 의도였으면 오버로드를 진짜 뺐어야 되는데, 해처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김근백. 아, 김근백 선수가 예, 투해 처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애초에 갖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을 너무 빨리 보여주면은 박성준 선수가 구두로 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박성준 선수에게 12드론 내지 투해 처리를 하게끔 유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즉 어지간해서는 12드론 정도를 하게 유도를 하면서 자기는 투해 처리를 하겠다. 요 의도였나 보네요, 김근백 네. 선수가. 예. 그러니까 양 선수는 빌드가 좀 나뉘고 있는 상황. 지금은 드론과 함께 가서, 네, 저글링 선크볼로 러쉬를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저글링 바람이 먼저 끝난다는 점에서, 네, 아직 뭐, 김근백 선수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네. 충분히 바럭 저글링으로 흔들어 줄 수 있어요. 저글링 6개 달려가죠. 박성준 쪽에서 성공. 베스포니폴은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해처리가 빨랐던 김근백. 네, 뭐 박성준 선수가 구드론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콜론이 직구 어쩌고 이러면은 막아칩니다. 보통 막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빌드 차이도 좀 심하게 갈린 게 아니고 물론 오히려 레어 빠른 걸 네. 이용하네요. 예, 예. 물론 저 누굽니까 김근백 선수가 좀 진작에 드론을 한 기 뺐었던 이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예. 상태에서 저 예, 발업이 좀 돼야지만이 저글링 무시하고 드론 한두기 잡아주는 플레이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박성준 선수 성공 거두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박성준 선수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김근백 선수의 공중이 아니에요. 이제 그 김근백 선수의 저글링을 그럼요. 부담 가져야 됩니다. 네, 물론 김근백 선수 약간 늦게 박성준보다 늦게 레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글링 끝까지 가보네요. 김근백 진짜 많으니까 덕구멍 안 가고 예 지금도 예, 도망가다가 확 뒤돌면서 다 쳐가지고 김근백 저글링만 지금 두 마리째 죽었죠. 네. 예. 야, 저글링 대 저글링 싸움인데도 저렇게 비슷한 수에서 이득 보고 이러네요. 네. 나중에 서로 헤어질 때 박성준도 네 마리고 김근백도 네 마리였지만 예, 김근백 선수는 추가된 저글링들과 함께해서 네 마리였던 거고 박성준은 처음 여섯 마리에서 아, 그건 아니었나요? 네, 박성준 선수 추가 됐나요? 저글링 싸움에서 이렇게 지게 됐을 경우에 김근백 선수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대보다 저글링이 어떤 우위에 있으려고 해체를 먼저 간 거거든요. 네. 그 저글링 싸움이 뭐 밀리고 결국 저글링으로 이득 못 보면 공중 가서는 오히려 박성준 선수가 유리하죠. 그쵸. 벌써 스파이어 걸 뭐 네. 반은 쳐줬을 거예요, 박성준은. 빠르기도 빠르고, 네,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퇴내 처리를 먼저 했다라고 할지라도 김근백 선수가 드론 하나를 애초에 이렇게 정찰용으로 빙빙 돌려 놀린 게 있기 때문에 12드론 트레치를 간 게 아니라 10트레치를 간다 혹시?
드론이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예, 예. 숫자가 굉장히 적죠. 가스 채취도 지금 두 기밖에 안 합니다. 이거 긴장했나요? 이렇게 공중까지도 네. 예상을 했다면 가스 채취 세 기를 당연히 해야죠. 네. 가스 채취가 어차피 박성준 선수보다 늦는데 이거 분명히 긴장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 특별히 지금 김근백 선수가 믿을 게 없어요. 전반적인 면에서. 네, 좀 그러네요. 이 박성준 선수하고 드론 수도 비슷해 보이고. 네, 그럼 수해처리관 쪽이 저글링이 좀 많고 뭐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 네, 다시 오죠, 김금백. 수는 약간 김금백 선수가 좀 많아 보입니다, 지금. 네. 자, 안 싸워주고 안쪽까지 오셨다, 김금백! 좋아요. 네, 머리 좀 끊어주고! 김금백 선수에게 어쨌든 이 저글링으로, 예, 네, 승부 봐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아, 시간 끌기 위해서 막죠? 박경준! 자, 여기서 저글링이 안쪽 들어가서 몸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저거 싸면 김금백 선수 좋아요! 안쪽 들어가야 돼, 김금백! 지금 나오는 게 뷰탈리스크인가요? 자, 이러면 안 돼요, 박성준 선수! 예, 피해가 굉장히 크죠? 네. 뒤로 뭉쳐야 돼요. 네. 자, 김금백 여기서 최대한 타격을 줘서 뮤탈을 묶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원뮤탈을 지금 보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가야죠, 예. 나오는 걸 하나 보내는데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지금 박성준 네. 선수가. 지금 저글링이 알던 4명이 다 남았어요. 자, 드론에 중요한 네. 건. 아, 이쯤 됐으면 이 뮤탈리스크들이 갔을 때. 막을 수 있는 애가 문제예요. 스커지를 생산 중일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저 어쨌든 지금. 자, 추가적으로 저글링들이 계속 저글링 몇 개 하는 거다부터 저글링 몇 개에도 뮤탈을 묶어놓으면 됩니다. 아, 그렇죠. 가죠! 네. 와, 오, 다 됐! 예, 지금 뮤탈리스크가 수가 제법 되고, 똘똘 뭉쳐있다는 점이 하나의 변수일 뿐. 자,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될지! 자, 최대한 많이 떨어냅니다! 뮤탈 밖에 들 때도 박성준 선수, 이거. 아. 그래도, 예. 그래도 지금, 예. 내 염려시 가기는 힘들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전멸당할 수도 있었던 위기였는데, 잘 모면을 하긴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래도. 김금혁 선수가 저글링 계속 생산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드론 잡아야 돼요. 네. 자, 앞서서 피해가 많을 것 같아, 박성준 입장에서는. 자, 드론 피해를 얼마나 계속 나와서 김금백은 더 뮤탈만 더 드론 겁날 게 없어요. 또 나오죠, 또 나오죠. 자, 박성준은 드론 피해가 야, 참.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이상 안 튀네요. 지금 아까 그 스콜지 정도를 봤을 때 분명히 다 잡을 수 있는 미탈리스크였거든요. 네, 지금.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지금 김금백 선수 역시 드론 많이 잃었어요. 몇 개 없어요? 네, 박성준 선수 지금 본진 어떤가요, 지금? 자, 박성준 본진. 저 드론 셋. 여기도 셋이네요, 지금. 서로 헝그리하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나마 드론. 야, 이거 빼고. 자, 지금. 네, 스콜지 생산할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자, 그리고. 박성준은 뭔가 병력좀 모아놓은 것 같은데 잡지 모아놓은 뭐죠? 저글링! 아, 네. 저글링! 지금 김금백 선수는 최후로 지금 저글링들이 간 모양인데 이거는 박성준이 약간 많아요. 네. 박성준 선수의 어떤 극강의 컨트롤이 박성준 선수를 살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김금백 병력도 찍고 있습니다만 자원 김금백 드론 전멸 아닌가요 지금? 지금? 거의 다 진 경기를 할 만큼 해서 드론 다 잡았어요. 네. 자, 박성준은 뭐 세계에서 뭔가 있긴 있거든요. 드론 아, 재밌네요. 아, 드론 세계에서 드론 안 날리고 계속 싸워주고 있고, 김금백도 돌! 네. 아, 이러면 박성준 선수. 예, 돈을 모아가지고 뮤탈리스크 지금 한 기를 뽑아야 되느냐. 지금은 제가 볼 때 뮤탈리스크 뽑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저글링으로 승부 봐야 돼요. 네. 예, 스콜지에 잡힐 게 뻔하거든요. 지금, 예, 김금백 선수도 스콜지가 지금 두 기가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드론 잡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드론 몇 개? 드론 상 체크해야죠. 드론 세 개. 하나라도 남을 수 있습니까? 드론 달려야 돼요. 그래. 저글링 두 개 네. 차가 남았죠. 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컨트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막아야 되고, 컨트롤 집중해서 막아야 되고, 네. 잡아야 돼요. 지금 드론 한 기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한 기 잃는 건 바로 타격 오죠. 네. 지금 다 수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금백 선수 드론 생산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 쏘아가는데 이번에는 보면 박성준이 많은 듯 보이고요. 자, 자리 잡고. 아, 이거 어떻게. 야, 진짜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세 부대, 네 부대씩 서로 갖고, 예, 막 먼저 누가 공격하나, 막 이런 상태보다도 더 긴장돼, 더 긴장돼. 네. 갖고 있는 거. 저글링 몇 개밖에 없고, 서로 간에 드론 몇 개 있고 싶밖에 없는데. 자, 다시 싸우죠. 자, 6단에서 기쁨에 벗겨내고. 현재 나무도 비슷한 거 승부 아닐까요? 거의 막대한데 예. 아 근데 얘 드론이 지금 완전 자 드론 아주 체력 회복했어요. 야 근데 지금도 예 박성준 한 다섯 마리 김금백 네 마리 이랬는데 김금백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박성준 선수의 저글링들이 한 대씩 막 따다다다 붙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HP가 굉장히 적은 유닛을 여러 마리 남기는 게 맨날이었어. 결국 저 하나 잡아줬어요. 네. 자 그러면 받아쳐서 긴급백도 저글링 두 개 들어갔네요. 지금 공백이 들어오는 박성준 선수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 저그대저그야 최근에 가장 재밌는 경기 같습니다. 네. 추가 저글링이 또 왔거든요. 야 진짜 이거는 하고 있는 경기를 직접 하고 있는 선수들은 피가 마르거든. 진짜 네. 경기 들어오다나 생산하기도 진짜 겁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잠깐 잠깐 끝에 네. 근데 드론을 찍고 싶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네, 밥 한 술 뜨면 상대가 숟가락으로 때리니까 네. 저글링 다섯 키가 안쪽 들어오죠. 아, 네. 아 김금배 이렇게 저거는 계속 노려봅니다만 안쪽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현재 어떤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그 박성준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야, 근데 드론 일곱 개 정도 됐대요. 네, 김금백 선수가 은근히 지금 예, 좀 네, 드론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버로드가 안 떠있기 때문에 상황 체크가 안 돼요, 박성준은. 지금 그 중요한 건 김금백 선수는 스코일지를 활용해서 상대를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보전에 있어서는 지금 예, 김금백 선수가 나쁘지 않죠. 네. 잘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글링 투자 정말 예, 와 진짜 그 예 한 번은 그 박성준 선수의 진짜 살인적인 컨트롤로 예 이러면서 메인 저글링들이 쑥 들어가는 건 아니군요. 네, 예, 네, 올인을 할 수는 없죠. 바로 옆러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하여튼 첫 위기에서는 정말 박성준 선수가 완전 다진 거를 진짜 그 예, 신기해 갖고 메탈리스 컨트롤로 되레 역전을 했는데 또 불리한 상황에서 김금백 선수가 또 자신의 특징 그 특기인 예, 그 느린 그 이 리듬을 발휘해갖고 예, 다시 역전하고 있죠 지금 슬슬. 자 꽤 많이 쫓아왔어요 김금백도. 예, 쫓아온 게 아니라 김금백 선수가 지금 약간 유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곳에 신경 쓰다 보니까 박성준 선수도 바쁘죠. 자, 과감하게 드론 가고 있는. 근데 확실히 그 오버로드 떠 있는 걸 활용해서, 예, 지금 그 김금백 선수. 예. 예. 야, 이런 변수가 또 생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 정보, 상대 진열 보고 있는 시점에서 드론 생산을 과감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박성준 선수는 뭔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김금백 저글링으로 오죠? 미탈리스크 지금 풀어주는데. 네, 근데 예, 그거를 김금백 선수 오버로드가 박성준 선수 본진에 있기 때문에 네. 위탈리스크로 오히려 잡았나요? 스코지 생산을 예, 바로 했을 거고. 자, 저분이 일단 받아줬고 아, 뉴탈당 1킬 예, 뭐 1킬만 해도 괜찮죠, 얘는 예. 거기다가 또 스코지도 잡으니까 아, 언제 예. 그 뉴탈리스크 비싼 유닛이 드러나기가 동급으로 100원 갖고 스커지도 바꿔주니까 75 하고 이렇게 바꾸는 셈인데 그래도 드론을 잡은 건 네 지금 상황에서 야 도망다니면서 지금 HP 차고 있는 한 번만 쓰면 금방 그만 그때까지 살 수 있나요? 방향 틀어내거든요. 코너에 몰렸는데 돌 수 있습니까? 설마 못 돌죠? 네, 네. 원래 그 계속 직선으로 도망가면 스커지가 약간 빨라서 잡습니다. 근데 예, 네, 진짜 정교한 순간에 저글링은 지금 박성준 선수가 많아요. 스쿼시를 뽑았네요. 그래도 오버로드를 떨구고 아 근데 저글링 두 개 빈집 자 들어나라 잡았고 아프죠. 이걸로 승부 봐야 됩니다 박성준 선수. 네 그런데 콜론이 짓고 있죠 지금. 자 여기 들어온 저글링도 꽤 많이 있고 예예 지금 김금백 선수는 드론 관리 잘해야 돼요. 드론 관리 자, 여기 성급 만들어주고, 성급 만들어. 어느 정도는. 이야, 성급 만들어주죠. 네. 예. 성급 만들어주 저글링. 예, 그리고 김금백 선수 슬슬 이제 개스를 채취합니다. 알아요. 예, 하고 네, 있죠. 네, 예. 이제 하고. 또 어영배와 박성준 선수도 드론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네요. 네. 이거는 무슨 거의. 네. 예, 아주 그냥 경기 시작했지. 몇 분 안 된 상황이 네.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도 예. 꽤 지났어요 지금. 거의 뭐 이건 케이블승이 아니라 판정승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비슷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숨죽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드론이 여기까지 네. 레디 포인트로 왔나 보죠. 놓쳤나 보죠.
다시 돌아가는 네. 거니까. 이래야 되는데. 돌아, 시켜놨죠. 돌아가면은, 예, 네. 네. 상사한테 부작용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자, 뮤탈이 몇 귀 모였고, 아, 이 저글링은 뭐, 후위돼서. 아이고. 잘 도망가네요. 네, 근데 지금 박성우 선수가 뮤탈리스크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스코일 조절을 잡던가 아니면 자신도 뮤탈리스크로 가야죠, 김금백 선수. 네. 그렇죠. 네. 따라오는 게 뭐죠, 지금? 모이게, 모으게, 뮤탈리스크 모으게 놔두면은 이길 수가 없죠. 지금 4기 정도 왔습니다, 스커지.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글링하고 같이 들어가서 스커지로 뮤탈리스크 잡는, 예, 이런 시도를 해주면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통해서 스커지 1.4에서 잡아주는 요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렇죠. 아, 여기서, 예. 여기서 붙어야죠. 자, 아래 싸움에서 저글링 싸움에서는 박성우 김금백이 좋아요. 야, 그 스컬지를 지금 뮤탈리스크 못 잡았어요. 재밌습니다. 야, 아, 정말 신기에 가까운 컨트롤 보여줍니다. 예, 그래도 그 이 박성준 선수에게 그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간제하는 한 덕에 김금백 선수가 저글링으로 이득을 약간 봤습니다. 야, 컨트롤에 박성준. 네, 결국 네, 오버로드. 네. 결국 오버로드를 밀어넣네요, 박성준 네. 선수. 정찰이 안 되니까. 운영의 김금백. 야, 진짜 네. 아주 그냥 예, 진짜 막상 마카. 예, 네, 막상 마카입니다, 지금 완전히. 네, 김금백도 경려 오버로드 있고 스코지까지 있거든요. 그 오버로드 잡다가 빼죠. 네, 왜냐면 아까 스코지 때문에 좀 그쵸. 피가 빠진 상태였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뮤탈리스크 숫자는 같은데 아 뭐 하긴 뭐 김금백 선수는 스커지도 두 개 있으니까요. 의외로 그 가난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그 많은 병력이 모이진 않지만 장기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두 선수의 실력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등하다는 네.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혈전입니다. 네, 실력도 실력이고 정말 양 선수 집중력이 굉장합니다. 그럼요. 네. 와, 어떻게 그런 싸움을 한 경기가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가 되면서 후반으로 갑니까? 야, 참. 예, 드론, 뭐, 3기 남을 때까지 그 상태에 있다가 지금 다시 또 출발하는 셈이죠. 그럼요. 거기서 뭐, 박성준도 한번 끝날 만한 상황이 있었고, 김금백도 마찬가지. 어, 지금 뭐. 드론은. 왜, 멀티하려고 그러나요? 확장기지. 목적입니까? 네. 뭐, 근데 그 저글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김금백 선수가 눈치 챘죠. 확실히 그 이거는 박성훈 선수가 공중전에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라 올 때면 오라는 거죠. 근데 김금백 선수가 이걸 글쎄요 보고 같이 멀티를 쫓아가거나, 예 아니면은 저글링을 왕창 뽑아가지고 지금은 따라가야 정상입니다. 멀티 해야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그쵸? 안 보이고요, 김금백. 네, 그리고 또 김금백 선수의 원래 플레이 스타일상 이런 경우에 승부를 확 보기보다는 네, 멀티를 해서 또 후반을 도모하는 편이긴 하죠. 또. 네, 근데 병력들이 전진, 약간 전진, 네, 한 입구 쪽으로. 조금 전에 예, 김금백 선수 뭐 개인화면 나왔습니다. 앞마당쪽에 멀티 가져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 멀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승부를 볼 모양인데요. 그 아, 따라가네요. 네, 아, 드론 가는군요. 아,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냥 오버로드 전진해 놓은 건, 예, 나도 멀티를 하는데, 요 지역을, 박성준 선수가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요 지역에다가 오버로드들도 좀 미리, 예, 갖다 놔서 배치해 두면, 최소한 요 지역에서 싸움이 났을 때는 요 오버로드들 덕을 좀 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의미에요. 자, 결국 확장기들 따라가는 김금배이고 이러면은, 아, 초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았던 경기가 길어집니다. 아, 해치를 먼저 펴졌죠? 초반부터 굉장한 어떤 철학 역사를 펼쳤기 때문에 그 선수는. 어! 저기서 싸워줍니까? 자, 스카지 들이받으면 저를 들이받고, 여기서! 이거는 서로 안, 서로 안 죽어 보겠다는 거죠! 서로 안 빠집니까? 그냥 싸우는데요? 야, 이런, 서로 자신 있는 건가요? 이런 공중전이 어떻게, 와,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기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네, 어떻게 하죠? 근데 추가적으로 오는. 자, 스카지 뒤에다 들이받았죠? 추가적으로 오는 게 중요해요! 이야! 두 개 지금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야, 스커지 마지막 이게 추가된 스커지 두 개 때문에 승부 갈렸습니다 지금. 아, 예, 지금 예, 세 것이 왔기 때문에 예, 둘이라도 뭐, 안 되죠. 그것도 결국 아. 예, 이 싸움도 결국은 거의 뭐 예, 아 하나 잡았고 예, 한 방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스커지 또 공격해야죠 김금백. 예, 또
또 결국 무승부예요. 네. 평소 때 같으면 10분 노릇이 한 상태에서 예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뮤사일 여기서 떨궈야죠. 제대로 걸렸어요 스커지 있을 때. 예, 네, 스커지가 또 세기라서. 네, 포유에서 그냥 예 네, 스커지. 아 예. 모아놨습니다. 또 봤어요. 아, 저글링 예, 하나라도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쉽게 승부가 나기 참 있는 상황입니다. 야, 저그대저그에서 이런 경기가 나 있다니 참. 자, 분위점, 직접 경력 모아는 정덕 꾸준히 체크하고 있어. 이제 김금백 탁생기지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글링 맞습니다. 김금백. 계속 난타전이었지만 결국 지금까지는 무승부입니다 두 선수. 네. 어? 저글링이 달리죠? 자 뮤탈이 몇 기 있어요? 박성규 쪽에서 사우드 뮤탈 동원합니까? 아 여기에 뮤탈리스크 동원하기도 네, 시급감이 약간 나거든요. 네. 네 일본 유일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올 생각했던 스몰지 뮤탈리스크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 공중은 이제 서서히 박성규 선수가.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뮤탈 뒤치죠? 저글링은, 분명히, 김금배 선수가 약간 더 많아 보이긴 했는데. 네. 이거 막힙니다, 김금배 선수. 네. 김금배 그만 부자에서 뚫어내야 돼요! 저글링은 앞서 있지 몰라도 지금 공중을 제압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뮤탈 리스크 많이 남았습니다. 병력 뒤로 나누죠? 잠깐 집중하지 못하게 여기서 뒤로 잡아야죠. 병력 나눈 곳에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나눈 팀을 안 막아서 뒤로 다 잡았어요 김금배. 네, 뮤탈리스크들이 약간 우왕좌왕한 게 좀 있었어요 지금. 네. 자 이렇게 됐고 안 맞은 건 뒤로 잃었고 배철이 많은 급을 지켜야 됩니다. 자 배철이 벌써 체력 다 안 빠졌거든요. 예, 네, 저기 생산되고 있는 에그들은 저글링인데 예. 야 근데 이렇게 예 이런 전투가 펼쳐지면서 박성준 선수가 득을 본 거는 이제 뮤탈리스크가 좀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걸로 아까처럼 바로 공습을 들어가기에는 예, 좀 스커지 상대방 네. 스커지 신경 쓰이죠. 오히려 반대로 예 저글링을 보내야죠 지금 박성준 선수가. 아 근데 뮤탈 오기도 겁나고. 예 뮤탈리스크가 보복 그 폭격을 예 오면은 공습을 오면은 바로 잡으려고 그 길목에 지금 스커지가 대기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예. 자 근데 또 가죠. 저기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 딥티켓 안 들어가는군요. 예. 자 김금배 방금 전에 길을 내던 좋았고 예 확실히 운영은 김금배 예. 박성준 선수가 예, 컨트롤로 이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는지 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서로 간에 장군 멍군을 해온 겁니다. 네. 그래도 뮤탈리스크는 분명히 박성준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네, 좀 더 많죠. 네. 그리고 해처리를 결국은 깨지 못했다는 거는 약간 아쉬움이긴 해요. 김금배 선수가 다시 그 뮤탈리스크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저글링은 김금배 선수가 박성준 선수가 많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두 기 남았죠, 지금 김금배? 저글링. 이거는. 저글링이 가는 것은 김금배. 물론 그 흔드는 플레이를 김금배 선수가 저글링으로 지금 보여주긴 했습니다. 만약에 앞마당 쪽에 해처리를 날렸다면 이거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못 날리면서 결국 공중지상 모두 지금 예 박성준 선수에게 넘겨준 네. 셈이 됐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죠 박성준? 컨트롤을 통해서 예 상대방의 스커지 요격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뮤탈리스크 수가 되면 공수가 가는 거예요. 아, 네, 예. 같이 가죠! 자, 스커지로 저글링만 이제 떨궈야 되면 저글링을 가죠! 뮤탈이 떨궈야 돼요! 김금백! 지금 분명히 상황 김금백 선수 안 좋아요! 네! 자, 뮤탈 하나 몇개 없고, 뮤탈! 자, 이러면은! 자, 저글링이 너무 많이 살았죠, 지금! 입구 개방됐어요! 예, 양쪽으로 저글링이 다 가고도 남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 지금 뮤탈과 잘해놨대서! 네. 멀티 해처리만 날려도 되죠? 네! 앞마당만 집중해도! 그리고 야! 네, 스커지, 뮤탈리스크 다 떨어질 것 같아. 다 떨어졌죠? 앞마다 여기 못 지키겠어, 김금배! 갑자기 균형추가 안쪽으로, 앞마다 깨졌어요, 김금배! 네. 야, 이렇게 되면 김금배 선수 본진 자원은 지금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결국 저글링으로 승부 보네요. 와, 앞마다 밀었어. 결정적이죠? 박성준이! 그래서 유닛이 김금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박성준 앞마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 집중력과 컨트롤에.
네, 승리입니다. 네, 이병렬 여기서 이르면 야, 전통적으로 예, 전통적으로 이 그 테란전 잘하고 토스전 잘한다 그래서 저그전을 잘한다는 건 없고 테란전 토스전을 잘하면 저그전은 보통 못했어요. 네. 야, 박성준은 진짜 상식을 없는 상식을 마지막까지 자, 저 저그대 정치지 저그대 정치는 컨트롤이 아니라 운영이라 그러거든요. 네. 저그대 정치에 있어서까지도 컨트롤로 운영을 극복하는 진정한 뜻이니 뜻인. 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와, 정말 새로운 개념이네요. 진짜 잘 싸웠네요, 김금배. 네, 오늘 박성준 선수의 컨트롤만 아니었으면 승리할 뻔했어요, 김금배 네. 선수. 그렇게 싸우면 지기가. 아, 근데 박성준 잘 되네요. 박성준의 컨트롤은 자본이고, 시간이고, 엄청납니다. 박성준, 김금배 잡아내면서 4강, 요즘 진짜. 거의 잘 나간다는 프로게이머들 다 사강하네. 이은열, 박태민, 박성준까지 전부 2대0이에요. 근데 세 경기가 다 참기전입니다.